그거 쓸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렇게 저희한테 큰 시련이 올지 저희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이더라고요. 이미 병원 도착했을 때는 폐가 굳어 있는 상태였고 유일한 거는 이제 폐이식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숨이 막히고 숨을 몰아쉬어야 될 정도로 숨쉬기가 힘들었고 더 당황스러운 건 저희 주영이도 똑같은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해서 많이 힘들었죠. 저는 다행히 기증자가 빨리 나와서 이식을 받았는데 주영이는 사실 6살 아이에 맞는 폐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마냥 기다렸어야만 했고 저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후회도 하고 되게 많이 미안했었죠. 수술 전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 에크모라고 이제 그 심장 생명 유지 장치를 한 100일 동안 달고 있었던 데다가 근데 공여자가 10살이어서 폐가 굉장히 컸어요. 주영이에 비해서. 그래서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하는 이제 소아 폐기식인데다가 경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영이 어머니하고 주영이 동생하고 해서 이 세 모녀가 폐 손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영이 동생은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주영이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주영이까지 세상을 떠나면은 자기 혼자서 폐이식하고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주영이는 꼭 살려서 어머니한테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많이 힘들 거다 아이가. 근데 의료진에게 모든 걸 맡기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행히 주영이가 중환자실에서도 잘 버티더라고요, 혼자서. 저도 거기에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폐이식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른 장기들이 손상돼서 혈액투석을 받아야 됐었고 그 과정 중에 심장이식도 받았고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걷지 못했고 주영이가 아기 때처럼 다시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식이요법까지 다시 시작하게 됐었죠. 지금은 사실 재활도 잘 하고 있고 뭐 그냥 정상인처럼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하죠. 왜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나 원망도 되게 많이 하고 힘들었었어요. 그런 고통에서 지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꿋꿋이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게 더 저한테 힘이 되고 저희한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지금 비록 힘든 고통 속에 계신 분들도 좀만 더 희망을 가지시고 기다리시고 버티신다면 저희처럼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